지금 호명되는 미국생 앞으로 나옵니다. 임대헌. 네. 조건. 네. 리스치. 이 세 분은 각종 트레이닝 및 미션에서 최저의 성적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그런 건 모르겠는데 좀 뭐랄까 좀 느리다고 할까? 노력했을 만한 사람이 임대현 씨. 저희가 보고 싶은 걸 안 보여주신 분들이요. 리스치 씨. 미션에서 최저의 성적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지금 현 시간으로 교육 과정 및 이 섬에서 퇴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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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들이나 관계자분들, 교관진들도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아요. 인터넷 뭐 그런 그렇게 떨어뜨린 거는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가 없나요? 한 번만 더 뭐 하루라도 다시 해서 어쨌거나 세 명이 그럼 다시 나가는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의 판단이 세 명이 떨어지는 거면 저희가 수긍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시청자들이 떨어뜨리고 제작진들이 세 명을 떨어뜨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도중에 떨어뜨리는 거 같아요. 진짜 아닌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말로 여러분 동료 잡고 싶어요? 네. 네. 끝까지 가더라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죽더라도 다 같이 죽고 싶습니까? 네. 네. 끝까지 간 다음에 떨어뜨려도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다 같이 말합니까? 네. 네. 마지막에 다 같이 가기 원해요? 네. 네. 눈물이라는 거는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나왔을 때 흘리는 게 진정한 눈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동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굉장히 값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테스트 아닌 테스트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바이벌 경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옆에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료를 끝까지 안고 가는 여러분들의 그런 동료애와 팀워크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동료애와 끈끈한 팀워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종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고 팀워크와 동료애를 한 번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열흘 남아 이런 거 멋있습니다. 형이야. 진짜로. 자, 머리 말려, 빨리 머리 뭐가 고마워. 고마워 진짜. 아니야. 됐어 됐어. 우리 안물 없었어 지금. 안물 없었던 거야. 아무것도 없었어. 안물 없었던 거야. 그만해. 네, 여기는 인천 무인도 2008년도 하계 올림픽. searching but not finding understand. 같이 화이팅하면서 먹자. 김치 내가 고추장찌개는 잘 끓였는데 하나 둘셋 이 밤의 끝을 잡고
사랑했지만 5개 저희 형들은 그런 거 글쎄요 안 시켰어요 아직까지 두 개 다 샀어요 그래 누나 이뻐 이뻐 내 노래는 허공을 향한 펜토마이 돌아가나 뭐 돌아간다고 막 우에 돌아오노 막 도란도란해 막 돌아간다고 15회! 아, 모드랑 멀어서 우리가 모드랑도 쓰고 한손 때리자 안녕하세요 저는 조건이라고 하고요 한두명이 꼭 설거지 안 한 자기가 먹은 거 꼭 설거지 내가 이렇게 하셔 하나도 안 좋아요 이대야 지금껏 그동안 같이 먹여 사오사 아주 그냥 난 맛 자신 있는 사람 한 명 올라와 봐 나 봐봐 야 말씀 엄청 많이 한국말 잘 못해요 네 이거는 이루마 노래 지금 Love it 핀 이거 핀 해야 돼요 떴네요 떴네 화이팅! 오!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깨끗이 청소했습니까? 예! 진짜로? 예! 어, 진짜 청소 깨끗이 하네 아, 저는 요번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랩에 대해서 공부할 미스터 타이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12마디를 연습해서 한 분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어디에 도착 해야 할지 모르는 어둠을 쫓아 오늘도 나 세정을 부르려 고사 내가 할 줄 아는 건 당신이 주신 것 남들이 가진 게 더 크다고 하는 것 도망간 나한테 앞에 타락해 많은 모래에도 그 안고 있을까게 여러분들이 랩을 너무 잘하셔갖고 이번에는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지금 섬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섬생활에 대해서 16마디
랩을 써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를 잘 모르는 건가 나보다 우리 열렬하마니까 제공군부터 네. Yo, check it. 무통을 벗고 무통을 갖고 밖으로 나가서 훈련을 받고 바닷가 가서 모래 안에 시골을 찾고 My name is Jane, I'm trapped in an island so 힙합음악을 많이 접했고 미국에서 많이 살다와서 더 좋은데 발음도 한국말로 랩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건이도 지금 라임을 너무 적게 썼어. 2008년 01 05 이런 식으로 갔으면 더 그게 센스 있었을 텐데. 역사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 History is never made easily. 있기 때문에 나는 다 믿지. 그대게 인해 나오는 맛이지. 전체적으로 다 좋아. 근데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감정이 좀 안 실려 있는 것 같아. 뭐라 하세요? 어? 뭐라 하세요? 감정을 좀만 넣어라. 찾아 빨리 끝내자. 나의 이상을 찾아서 내 님을 떠나서 이 섬을 찾았어. 나의 모든 걸 걸고 일생 일대 내 할 일을 찾아 떠나 왔던 미친 듯이 매달렸어. 그러나 Yo, let's go. 설레임과 늦은 맘에 출발했던 MC 낯선 곳에 뻗어져 대체 여긴 어디 기대감에 옷을 착 베이버니 들떴던 마음을 사라져 없어져 부담을 감싸죠. 너무 멋부렸어. 이건 네 스타일이니까 좋아. 좋은데 일단 자신감이 좀 없어. 내가 말했지 난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란 그 무거운 어깨가 언제나 그를 뒤신 내 목을 졸라와. And it's the past 4 days since I've been away. Find myself in this damn place. I didn't know what to say. First the fact that training's just outrageous. 형님, 저는 그 충북으로 있었어요. 목소리가 작아. 리듬감이 너무 없었어. Give me the beat. 잘 들어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한 순간도 귀를 뗄 수 없는 real story. 이건 운명이 걸려 있는 배틀. 우리 멋지게 해낼 수 있고 my shit. 준호도 지금 많이 긴장해서 어때? 잘한 것 같아? 잘 못했지? 그 라임이나 이런 거에 자신감이 없었어. 완전 떨었어. 지금 여기에 나선 마을 세계를 향한 내 멤버들 같이 청소해 같이 이겨내 지쳤을 어쩌 포기할 수도 있지만 우린 챔피언. 바다가 불면 여기는 무인도 아무도 나의 랩을 듣지 않아도 고독한 영혼이 머무는 실미동처럼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처럼. 노래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멜로디컬하게 랩을 했는데 그걸 좀 더 살렸으면 좋겠어. 영어 다시 한번 해주고 무통을 벗고 무통을 갖고 먹어야 해. 세상은 쉽지 않아. 그래도 까지 남아야 하는 걸 알아. 쉬고 있을 땐 항상 뭔가 더 있어. 찝찝해 팬티에 모래 껴있어. 좀 아쉬운데 아침마다 계속 되는 우리들의 체조. 차라리 우리들은 좀 더 쉬게 해줘. 우리들이 부르는 화초장 다른 것도 부르게 해주자. 태경이 처음엔 좋았는데 이게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꾸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바닷물도 밀려와 좋은 풍경에 난 정말 싫어 온 줄 알았어. 빨간 우루라기 소리야 시끄럽고 짜증나게 우릴 깨우고 있어.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부족해.
2004년 봄으로 오, 어딘가 놀러 간다는 말에 마음이 들떠 기분이 들떠 내 마음은 이미 그곳에 다 있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 처럼 끝을 향해 쉽지는 않지. 차라리 죽었지 복귀는 않지. 흐르는 강물이 역 너를 잡니. 니들이 있어도 우리는 못 잡지. 오케이 수능이 수능이 통과. 감사합니다. 예. 날 이상을 찾아서 내 님을 떠나서 이 섬을 찾아서 나의 모든 걸 걸고 박서 비친 대신 매달려. 여, 죄송합니다 재밌습니다. 바꿔서요 좀. 자 다음. 나도 막 받아쳐 흐르는 비트에 내 한몸 다 맡겨 잠깐의 설렘에 끝나지만은 않아 긴장을 주지 마라 이 섬을 뒤섞어는 차가 여기 왔느니라 이중케 나만의 스타일 숨어있던 my soul 이젠 빛을 밝게 반해 아무 모르고 있는 판에 한번 부딪혀 이 길을 파대 예! 준수 통과! 흠 잡을 데가 없다! 깊은 저 어딘가 가슴 속에 크게 자리 잡아버린 미션의 무게 또 언젠가 찾아온 내 어두운 모습에 이제 왔어 또 누구를 찾아요 읽는 거에 심취해 있어 어? 뭔가 이거를 네가 가슴 속에 다 새겼어야지 좀 더 feel을 살려서 좀 더 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어 목소리도 좋고 그런데 어, 좀 크게, 씩씩하게. Yeah, and it's the past 4 days since I've been away. Found myself in this damn place. I didn't know what to say. It's the fact the training's just outrage. All of the guys have to stand tall so that real life. Oh! 리쿠는 시작할 때 진짜 멋있어. 정말 외국 래퍼 같은데, 어? 갈수록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또 하고 재정비까지 했는데 그렇지 이건 또 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시작된 전쟁에 아이고 위걸었지 우린 MT 왔는데 공투 세력부터 시작된 우리의 훈련은 모두들 죽고 배고픔에 떨게 했었다 호흡이 많이 딸리지? 어? 끝날 때 너무 불안정하게 끝나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좀 아, 느낌을 좀만 더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깨에 뭉친 건들면 등친 아파서 미친 지친 심신 하지만 차라리 고통을 즐겨 No pain or no gain No pain and no gain 우리는 끝까지 여기에 남아 우리는 전설의 열혈 남아 오케이 두진이 통과 합니다. 사이잖아 근데도 알이 배겼어 내 온몸에 그래도 나는 못진 사나이 AOM 오케이 저범이 통과 미션 따윈 무섭지 않아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걸 알아 하지만 호흡 소리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무서운 호각을 부르지 마라 좀 우리는 기분 좋게 이곳 섬에 와 설레임이 바닷물과 내 마음에 와 때마침 겨버린 바닷물도 밀려와 그래 지금이 아... 진낚시 간다는 말에 모두가 불떡 잠자리에 들어 꽃들이 내 몸을 깨워 정신이 번쩍 낚시 간다 소리에 미끈 내가 바보 느낌이 좀 무섭고 알 수 없어 난 고개를 돌려 맘속엔 항상 그녀가 있어 내가 항상 그녀에게 하고 싶던 말이 오 진짜 깊은 저 어딘가 가슴 속에 크게 자리 잡아버린 미션의 무게도 언젠가 찾아오네 어두운 모습에 이제 와서 또 누구를 탓해요 날 사랑해주는 소중한 내 가족과 나 반겨주는 길을 잃던 나의 그때가 예 대현이 통과 단초 나그니 할 때는 도와간 뒤에 낭만 구실 워만 이지엔 아 리스치는 애매해 Yo, and it's the past 4 days since I've been away. Find myself in this damn place. I didn't know what to say. It's a pro. Oh, oh. 마침 우리는 모두들 즐거운 MT 준비를 하고 또 하고 재정비까지 했는데 대체 이건 또 뭔데? 국수.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지쳐 쓰러져 포기할 수도 있지만 우린 반드시 해낸다. 오케이 우영이 통과 하지만 호기 소리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 무서운 호각을 부르지 마라 오케이 태견이 오케이 통과
하지만 우린 너무 귀 아픈 것 같아. 뭐든지 시켜봐 우린 할 수 있는 걸. 우린 열흘 남아야 JYP인 거 우린 할 수 있어. Let's go into the world. 오케이 진원이 통과. 마음이 들떡 기분이 들떡 내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어. 그냥 울고 버텨 우리 팀을 위해. 오케이 저번이 통과. 내가 항상 그녀에게 하고 싶던 말이 자리에서 하려 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 상상이 찬성 통과. 오케이 리스티 통과. I'm not on you know what kind of time I when I make it so big you never know. Seriously man, give me my hand up on. 오케이 니콘 통과. 배에서 내리자마자 시작된 전쟁. 아이고 이걸 어째 우린 MT 왔어. 국두 새벽부터 시작된 우리의 훈련은 모두도 춥고 배고픔에 떨게 했는데. 앞으로 펼쳐질 많은 시련과 고통. 하지만 걱정 마라 우린 팀이니까. 따스한 햇살도 바다도 좋아. 이제 모든 건 됐고. Are you ready? 오케이 자 통과. 예 다들 랩 처음 쓰는 거 맞지? 네 예. 아 이거 내가 랩 처음 시작할 때랑 너무 차원이 달라서 이렇게 잘할 줄 몰랐고 가사를 작사를 해서 직접 랩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말 저는 너무 만족하고요. 이거를 토대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가수가 될지 모르지만 본인의 이야기는 본인이 쓸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었으면 합니다.